아빠 웬일이야? 그러게, 요즘에 왜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지? 웬일은 무슨? 아빠는 항상 청소 잘하잖아. 거실 봐, 바짝바짝 하지. 아빠 저기, 저기도 해. 뭐야? 아빠 왜 저래? 아빠 뭐 사고 싶은 거 있대? 아 저기도 해. 엄마 뭐 아니고 카메라 사주기로 했잖아. 응? 내가 언제? 엄마가 청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면 사준다며. 아 그래서 아빠 요즘 청소 열심히 하는구나. 며칠이나 했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엄마 오늘만 청소하면 사주는 거지? 엄마? 엄마? 빨리 해 저기. 어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요즘 청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러분도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런 약속을 하나요? 청소를 열심히 한다거나 100점을 맞는다거나. 저희 아빠는 100점 약속을 자주 해요. 어 여기 있다.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어? 어 버섯들이 100점 맞았어? 어디 보자. 우와 진짜네. 이야 잘했어. 그리고? 어? 그리고 뭐? 아빠가 100점 맞으면 치킨 사준다고 했잖아. 응? 아빠가? 언제? 저번에 그랬잖아. 뭐냐? 기억하지? 응! 아빠가 100점 맞으면 치킨 사준댔잖아. 아 버섯돌이 아깝다. 90점. 다음에는 100점 맞자. 100점 맞으면 아빠가 치킨 사줄게. 아빠 나도 100점 맞으면 치킨 사줘. 나 공부해야 돼. 좋아 너희 둘 다 100점 맞으면 아빠가 치킨 사준다. 아 그거 그래 너희 두 명 다 100점 맞으면 아빠가 치킨 사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버섯돌이만 100점 맞은 거잖아. 원인은 아니잖아. 아 그런 게 어딨어. 맞아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나도 100점 맞았어. 응? 아 사주까지 치킨. 어 저기 너무 더럽다. 어 저기 치워야겠다. 아우 저기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김초코 나와. 아니 아빠 원희랑 나랑 둘 다 100점 맞았잖아. 치킨 사줘야지. 치킨. 어? 치킨? 치킨 며칠 전에 먹었잖아. 그건 며칠 전이고 오늘은 오늘이지. 맞아. 그리고 그건 엄마가 사준 거잖아. 아빠 돈 없어. 아빠 용돈 5,000원 남았어. 에? 아빠 왜 그거밖에 없어? 어? 썼으니까 없지. 어쨌든 아빠 돈 없어. 저리 가. 아빠 청소해야 돼. 아빠 이러는 게 어딨어. 왜 그래? 엄마 아빠가 100점 맞으면 치킨 사준다 했는데 오빠도 100점이고 나도 100점인데 치킨 안 사줘. 돈 어때? 돈이 왜 없어 아빠? 아 저기 너무 더럽다. 아빠 왜 없어? 어 저기 더럽다. 5,000원 남았대. 왜? 모르지. 아빠 용돈 언제 받았는데? 어제. 그리고 어제 어디 나간 적이 없잖아. 뭐야 거짓말이야 아빠? 아빠! 여러분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빠도 이렇게 약속 안 지키나요? 정말 너무해. 아니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왜 안 돼? 뭐가 안 돼? 버섯돌이 이거 봐. 응? 줘봐. 이거 아빠 쿠폰이잖아. 아빠 용서 쿠폰. 엄마가 일주일 동안 청소하면 카메라 사준다고 했는데 안 된대. 그러면서 이거 줬어. 그럼 어쩔 수 없네. 용서해줘야겠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아빠가 준 거잖아.
이럴 때 쓰라고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용서 쿠폰이잖아. 일주일간 청소 시킨 거 용서해 줄게. 대신 카메라 사줘. 아, 뒷바자. 이게 다 뭐야? 아빠 쿠폰이네. 어, 여기 있다. 어? 소원권.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청소는 다 시켜놓고. 이거 아빠가 준 거잖아. 이런 게 어딨어. 진짜 엄마 1억이야? 두고 봐. 어? 어? 이게 뭐야? 폭탄? 뭐가? 야, 재밌었지? 응! 어? 폭탄! 시한폭탄 맞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여기 무슨 종이도 있어. 오빠 빨리 읽어봐. 어? 어? 무서워. 한 시간 안에 약속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폭발한다. 무서워. 무슨 약속? 그러니까 이건 누가 설치한 거야? 용의자일 아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왜 나야? 그리고 그 손대지 마서 터질 수 있어. 어? 아빠가 엄마한테 카메라 사달라고 계속 그랬잖아. 엄마가 안 사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거 하나 안 사준다고 해서 내가 그럴 것 같아? 응. 나 진짜 아니거든. 내가 카메라 하나 안 사준다고 폭탄 설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 응. 나는 진짜 아니야. 오히려 버섯돌이 너 아니야? 용이냐 이 버섯돌이. 갑자기 내가 왜? 너 저번에 100점 맞았는데 아빠가 치킨 안 사줬다고 계속 사달라고 했잖아. 맞아. 왜 치킨 안 사줘? 그치만 폭탄은 내가 설치한 거 아니야. 빨리 치킨이나 시켜줘. 버섯돌이 돈이 없다고 안 사주는 게 아니고 못 사주는 거야. 그럼 약속은 왜 써? 이건 아무래도 아빠 약속을 너무 안 지켜서 누군가 설치한 것 같아. 아니야. 약속을 안 지킨 건 버섯돌이 너도 그렇잖아. 너 저번에 숙제했다고 해서 게임 시켜줬는데 게임하고 나서 숙제했잖아. 아빠가 모를 것 같아? 어? 그리고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켜서 누군가 설치한 거면 아빠는 범인이 아니지? 그렇게 되네. 아니 그리고 숙제는 어쨌든 다 했잖아. 순서가 틀렸잖아. 숙제는 문제지. 숙제를.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엄마가 최강이지. 내 카메라 안 사주잖아. 아니지. 아빠지. 이거 아빠가 준 거잖아. 아빠 쿠폰. 그럼 엄마가 아빠 쿠폰 때문에 설치한 건가? 용의자 3. 엄마. 엄마! 네? 응? 이거 뭐야? 어? 아빠 쿠폰? 아빠 쿠폰? 어? 아빠! 쓰레기 버려줘! 어? 어? 벌써 써? 그거 지금 안 돼. 그거 한 24시간 지나야 쓸 수 있어. 움직이기 싫어. 어? 아빠! 설거지 좀 해줘. 어? 아 맞다 메일 보내야 되는데. 아 그거 나중에 써. 나중에. 응. 엄마는 아빠 쿠폰을 줘놓고 매번 쿠폰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 안 해줘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폭탄 설치한 거지 맞지? 나 아니야. 이거 안 쓰고 말지. 버려. 하긴 아빠 쿠폰은 별로 쓸 게 없지. 아니거든. 아빠 쿠폰 엄청 좋은 거거든. 그리고 무조건 들어준다고 안 써져 있잖아. 써져 있어. 여기! 아빠 빨리 약속 지켜! 약속은 아니지. 그건 그냥 쿠폰이지. 됐고! 언니는 왜 이렇게 조용해? 수상해? 나는 평소에 약속 엄청 잘 지키거든? 맞지? 언니는 약속 잘 지키지. 잠깐만! 그렇다는 건 용의자 4! 원희! 원희는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데 누군가 원희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저거 설치한 거지. 저거 네가 설치했지? 나 아니야. 가능성은 충분한데 누구지? 누구지? 누구지?
좋아! 그럼 약속을 지켜보자. 그러면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범인의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누구인지 알게 되겠지. 그렇지! 이거! 아빠, 나도 빨리 치킨 사줘! 맞아! 치킨! 아, 왜 이래 다들! 나한테만 그래! 아빠 약속 제일 안 지켜! 빨리 치킨! 치킨! 기다려봐! 치킨 시켰어! 아싸, 치킨! 나도 이거! 그건 안 돼! 카메라 못 사게 하는 거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하나 더 줄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알겠어! 다 줄게, 어? 아, 싫어! 안 돼! 아빠, 빨리 그냥 들어줘! 아빠 들어줘야 빨리 범인 찾지! 아, 내 카메라! 아, 알겠어! 줘, 다 줘! 이거 다 파기야! 카메라 안 사! 안 사! 그래, 사지 마! 뭐야, 엄마가 범인이었어? 어, 아빠가 매번 두기만 하고 못 쓰게 하잖아. 버섯 탐정 57번째 사건 해결! 범인은 엄마였네요. 그런데 정말 엄마일까요? 치킨. 아빠는 맨날 약속 안 지키면서 약속만 하고 진짜 너무해. 어! 그거야! 소리도 못하는 거 왜 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좋은데? 완벽해. 원희가 최강 범인이었네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 그리고 여러분 약속을 꼭 잘 지켜야 돼요. 알죠? 그런 의미에서 버섯돌이 구독해줄 거죠? 약속!